안녕하세요. 이웃집 모씨입니다. 지금 시간의 신전에 와 있고요. 지난번에 조라 마을에서 게임을 종료했더니 일단 조라 마을을 가서 지난번에 하던 던전을 해도 되긴 할 텐데 좀 계획을 좀 바꿔서 그 에포나를 얻을 수 있는 논눈 목장을 잠깐 가볼까 합니다. 거기 가면 그 스태출라 황금거미가 한 마리 있을 거거든요. 그걸 얻고 너도 잘 보이네. 그걸 얻고서 가면은 지갑을 올려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. 그러면은 아마 맥스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많이 받을 수 있겠죠. 그리고 운이 좋다면 여기서 에포나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지금 밤이 아니라서 그 뭐지? 태양의 노래를 사용해서 이거 키를 또 안 바꾸고 왔구나. 태양의 노래를 사용해서 시간을 좀 바꾸죠. 전에 여기 지붕 쪽에 한 마리 있었는데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. 아, 지금 주목 버튼이 바뀌어 있어가지고. 헐, 어릴 때만 있나? 소리부터 안 나네요. 이런, 나 비가 왜 부르지? 쓸데없는 소리였고요. 그러면은 스태출라를 얻으려던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. 논눈 목장에서 레이싱 게임이나 한 두어 번 더 하고 에포나랑 좀 친해져 봐야 되겠어요. 그럼 에포나의 노래를 또 알아둬야 되겠죠. 상좌우 상좌우 그 다음에 돌아갈 때 셀 빛의 프렐루드 상우 상우좌우 아 상우좌 상이구나. 다시 해보나. 자, 에포나의 노래를 사용했고요. 숲에 돌아갈 때는 또 아, 그러고 보니까 탄 상태에서 대화를 걸면 아, 역시나 지난번에는 레이싱을 따로 안 해가지고 여기서 이기면 에포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.
한 두 번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치사한 놈이 길을 잘 안 비켜주기 때문에 추월하려면 좀 힘들어요. 직선 거리에서 이렇게 미리 추월해서 견제하면서 돌아가면 됩니다. 한 번만으로 안 되고 아마 한 번 더 할 텐데 아 그쵸 이번이 실질적으로 잘해야 되는 레이싱이고요. 이렇게 좀 따라가다가 여기 이쪽에서 좀 오버해서라도 초래 되는데 아 길 막혔네요. 스태미나 떨어졌어요. 큰일 났네. 아이고 졌습니다. 이런 그럼 뭐 한 번 더 해야죠 뭐. 50루피 뺏겼고요. 경주를 다시 해야겠습니다. 어차피 뭐 지금 돈 쓸 때도 없는데 괜찮죠 뭐. 그냥 조금 돌더라도 좀 거리를 밀어놓고 이제 초월하면 됩니다. 아까 좀 살짝 뛰어나왔고 초월하기가 힘들었어요. 이미 뒤에 있으면 끝난 거예요. 보면 지금 아까는 27초? 28초 그쯤인데 시간대가 비슷한데 지금 이겼잖아. 자, 두 번째 레이싱이고요. 돌아가는 한이 있어도 커브 길에 길을 좀 튀어나야 돼요. 오 됐다. 됐어요. 이겼어요. 못 가게 하면 되거든요. 시간은 아까랑 뭐 동일한 것 같네요. 이겼습니다. 그래도 치졸하게 문을 닫아버리죠. 이 안에서만 타라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돌 필요는 없어요. 옛날 게임이라 이게 자동 주행 모드가 없어서 직접 하는 게 좀 단점이긴 한데 저기 철장 앞에서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. 드디어 F1을 얻었네요. 그나저나 황금거미를 한 마리 더 얻긴 해야 되는데 어디에 가야 좋을까요? 일단 지난번에 화산에도 좀 남아있긴 할 텐데 어차피 여긴 못 올라가야 되니까 못 올라가요 계단이라. 고민이네요. 일단 조라마을이나 가죠. 다행히도 기억해냈고요.
어? 다른 노래 기억해냈네요. 이런 시간의 신전으로 돌아왔습니다. 여기 숲에 A 상자 오. 화산으로 가면은 고론 시티까지 가서 또 나와야 되는 귀찮음이 있어서 일단 훅샷도 써야 되고 이쪽은 그냥 다 그만하면 되죠. 세 번 맞춰야 되고 귀찮아. 15루피 했는데 16루피밖에 못 먹었네. 일단 뭐 하트 필요 없으니까 빼내렸고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. 그나저나 하이랄보를 계속 말만 하고 안 가고 있습니다. 이쪽이었나? 아닌 것 같죠? 여긴 더 아니죠, 참. 그러면은 여긴가요? 이쪽 맞네요. 이제 돌아 가보 이라고 해야 되나? 조라의 옷이기 때문에 물 속에서 숨으실 수가 있어요. 왜 안 들어가? 원래 이게 숨으실 수가 있어서 저 숫자 올라가는 게 의미가 없을 텐데. 일단 들어가려면 젤다의 자장가. 자, 넘어갔고요. 저로 가고 있습니다. 어른 사이즈라 여기 갈 수 있지 않나 싶었는데 안 되네요. 근데 춥지도 않나? 저기 계속 잘 앉아 있어요. 조라샘에 왔습니다. 점프. 그냥 가죠 뭐. 이 떨어지면은 못 올라갔던 기억이었는데 올라갈 수 없나? 설마? 미끄러지네요. 저번엔 안 미끄러졌는데. 아, 얘가 안 미끄러졌구나. 갸우뚱거려가지고 전 돌고 있는 거라 기우지 않아서 탈 수 있었나 봅니다. 일단 다시 빈병으로 세팅하고요.
쪽은 또 뭐 잘 올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지금 한번 저거 얼음 녹여보자. 아무것도 없네요. 딱 봐도 아무것도 없어 보이긴 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네요. 뭐야 왜 이렇게 잘 때려. 하트 회복했고요. 나중에 여기 불꽃이 있는 위치를 좀 기억해야 될 일이 있어요. 총 두 군데였나? 어차피 한 군데는 지난번에 왔던 요 앞에. 아이고. 이런 쌍으로 배우게. 처리했고요. 한 마리 더 있는데 그냥 바로 때리죠. 자, 점프 실패했습니다. 박쥐 한 마리가 있을 텐데 키가 좀 너무 왔다. 얼어서 네. 됐고 깜짝이야.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요. 자, 두 개 다 채집했고요. 저쪽에 지금 항아리 저번에 녹여놔서 아마 백루피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그냥 갈게요. 밖으로 가고 있고요. 지금 위쪽 벽이 좀 빨간색으로 붉은 빛깔을 띄고 있으니까 녹여보죠. 길이 생겼습니다. 지금 빈 병을 하나만 쓰면은 다시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서 여기 불이 하나 더 있긴 하네요. 그리고 거미 소리가 나고 있는 게 여기 하트네. 멀리 돌아가는 거는 귀찮아서 안 갔지만 이건 뭐 녹이기만 하면 되니까 먹어주죠. 이쪽에 박쥐 두 마리 귀찮으니까 멀리서 잡아줬고요. 여기 뭐 나침반이 들어있을 느낌입니다.
들꽃을 썼으니 다시 담아줘야죠. 아까 같은 경우는 저기 뭐라고 했대. 어이구 잘못 눌렀구나. 뭔가 점프도 해야 되고 귀찮은데 여기는 접근성이 좋으니까 이쪽은 무용할 것 같아요. 거미 소리 나는데 여깄다. 이로써 30개 다 되었어요. 이쪽 방을 나가서 이번에는 요 반대쪽 여기가 아니네요. 여기는 불꽃 얻으러 갔던 곳이니까 그러면은 이쪽 방에는 갈 곳이 없는 것 같고. 아닌데 뭐야 왜 밀렸지? 여기 빨간 불빛이래. 빨간색으로 이 적색 계열 벽이 있어서 왔습니다. 지도에 입구가 좀 정확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어허 생각만 해도 귀찮은 퍼즐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네요. 곰곰이 소리도 나고 있고. 불꽃이 있는 데가 하나 더 있었나? 일단 요 앞에 길이 없는 것 같은데 떨어지면 뭐야 왜 안 맞았어. 안 맞네요. 방향을 좀 틀어서 다시 해보죠. 자 그러면은 요 블록은 밀 수 있을 거예요. 밀기 전에 좀 상황 좀 보고 있습니다. 일단 뭔가 하나씩은 다 올라가야 되네요. 공중에 루피가 떠 있는데 못 먹나요? 일단 블록부터 밀어보죠. 바로 앞에 거 하나 먹었고요. 일단 끝으로 밀면 저 앞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밀어보죠. 얼어있는데 어떻게 돌고 있는 거지? 일단 이 상태로는 어느 쪽이든 떨어질 테니까 밀어서 그냥 버려주면 여기 다시 올라옵니다.
자, 이제 좀 머리를 쓸 시간이라. 계속 화면이 안 나와서 난감한데. 오른쪽으로 하면은 떨어지고요. 일단은 왼쪽에다 붙이겠습니다. 나비가 계속 뭐 어딘가에 날아가네요. 아, 루피가 있다고. 떨어지면 안 되지. 얻으면은 이 옆으로 문미니까 이렇게 먼저 밀죠. 화면이 계속 가리고 있어요. 자, 이쪽에서는 이쪽으로, 이 앞으로 밀고, 여기로 안 될 것 같죠? 넓어요. 그러면은 이쪽으로 밀면은 여기 걸리고, 여기서 밀고 밀고 이렇게 왔다가 여기 걸리면 도돌이표인데. 어차피 여기 밑에도 밑으로 보내야 돼서 일단 여기로 밀어보죠. 뭐 어떻게든 되겠죠. 길이 없네요. 딱히 방안이 없으니까 불꽃이라도 얻으러 가야 되겠어요. 아까 여기서 저 위로 보낸 건데 불꽃 하나, 떨어졌고요. 여기 밀면은 이거 걸리나요? 밀어서 아예 떨어뜨려 버리죠. 어차피 못 밀어요. 여기서 그냥 밀면 되네요. 괜히 한 바퀴 돌았는데 돌 이유가 없었습니다. 올라가 줄래? 다 얻었고요. 여기 보면은 안 될 것 같으니까 되나요? 안 되겠죠? 여기 걸쳐서 이렇게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밀어서 떨어뜨리죠.
앞으로 한번 밀어볼게요. 지금 길이 안 보여서. 이 길 맞나? 안 맞아도 보내야죠 뭐. 루피를 따로 더 안 먹고 있는데 일단 저기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는 거지만 어차피 루피 먹어도 지갑이 끝났어요. 떨어졌죠. 다시 나올 거고 방법을 바꿔서 이 아래로부터 보내보겠습니다. 떨어질 뻔한 것 같은데. 앞으로 밀었고요. 그냥 떨어졌구나. 길 만나는 것도 일이네요. 이럴 때 아무 생각 없이 시도가 안 되죠. 일단 보자. 적어도 이 라인 안에는 와야 되네요. 여기 걸리려면 이쪽 정도 와야 되는데 일로 오면 이쪽 끝으로 보낼 수 있고 그러면 이쪽으로 보낼 수 있고 그러면 여기 걸릴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밀어보죠. 올라갔나요? 계속 가리고 있어요.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라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. 앞쪽으로 내면 이제 중앙으로 왔을 거고요. 빙고. 근데 이게 또 게임을 끝내고 돌아오면 또 막혀 있겠죠. 다시 밀어야 될 것 같은데. 일단 나무로 전진해 보겠습니다. 길이 막혀 있는데 뚫어보죠. 세 개 다 녹을까요? 녹네요. 하트. 이게 문이겠구나. 여기가 이쪽 던전 보스이신 것 같은데. 그러고 보니까 빵치로 때려도 되네. 내가 때릴 때까지 기다렸다 때려야 되겠어요. 하트도 많은데. 잡았고요. 문이 열리고 보물 상자가 나오네요. 아마 아이언 아머 아니지 부츠 쇠구두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뒤쪽에 뻥 뚫려 있는데 물이 찼거든요. 헤비 부츠라고 나오네요. 어떻게 돌았지?
세 번째 맞나? 네 번째? 노래를 알려주려나 봅니다. 에포나만 한 번 더 쓰면 시간이 딱 맞았을 텐데. 그래도 뭐 얻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있습니다. 잘 봐서 좋네요. 자, 세레나레를 기침이 계속 나네요. 아무튼 세레나레를 배웠고요. 헤비부츠로 가라앉으면서 끝낼까 합니다. 헤비부츠 어딨지? 아, 여기서 장착해야 되는구나. 이게 또 별로네요. 몸이 무거워졌어요. 자, 가라앉고요. 안 떨어져. 던전 입구 쪽. 네, 들어왔네. 어차피 나가는 거니까 그냥 바로 정리할게요. 그러면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